Got up this morning and I'm feeling nothing. Seeped from yesterday, pop out of my jeans. Oh. The date was 24th of July. You hold my hand. 저는 언론인이자 시인이며 캘리그라피 작가입니다. And my necklace that you bought me is gone and my heart hurts. But I should play alone like there's nothing wrong. Nothing wrong. I can't move on. Need to get away from you to make myself good. I'm about to lose control. 네, 오늘 KBS2 생생정보통 나나랜드 촬영팀이 오셔서 PD님하고 촬영팀들이 오셔서 지금 청운제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참에 이제 끼어서 제 유튜브를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촬영하시는 분들하고 PD님들하고 같이 예, 저도 진행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을 따서 꽃감을 좀 만들어 봤는데 단냄새를 맡고 벌들이 와서 먹고 그래요. 네, 옆에 이제 무청도 시래기 하려고 좀 말리고 있습니다. 나를 풀어내고 내가 지치지 않고 놀 수 있는 행복한 놀이 그거가 있어야 시골 생활이 길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와서 글씨도 쓰고 시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아무리 혼자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꿈이 있는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머물다 갈 수 있는 놀러 오는 가볍게 마실 오는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작품도 감상하시고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집, 저만의 집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려서 만들어지는 집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운제 안뜰에 가을을 걸어둡니다. 아침에 만나는 하늘은 늘 새롭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면 국화꽃이 반겨줍니다. 촬영 이틀째 드론을 띄웁니다.
밋밋한 벽에 포토존을 만듭니다. 사랑이라고 초성을 써놨고요. 그 밑에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글씨를 써놨습니다. 옆면에 벽도 글씨를 좀 써서 장식을 좀 해볼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이 바람 불어서 떨어진 건데 여기에 놔두면 이제 홍시가 될 거예요. 감 크죠? 오, 겁나 크다. 꽃 같던 청춘 수반에 담아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무가 많이 컸네요. 좀 더 커야 되는데, 네, 무가 지금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와, 생강도 좀 더 있으면 생강도 이제 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강 냄새가 그냥 확 오네. 예. 온 마음 녹이는 생강차 만들 겁니다. 방송 촬영도 끝나갑니다.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0월 26일 KBS2 생생정보통 나나랜드입니다. 오후 7시 15분쯤 방송됩니다. 해가 가을 속으로 걸어갑니다.